LG 디스플레이가 구미에 1조 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기로 해 구미 지역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구 치맥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려 열기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내 7개 시군이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낙찰 금액보다도 적거나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농촌 학생들의 의식화 교육으로 이루어졌던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농활이 이제 시골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도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지만 예상 강우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대구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밤낮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고 습도가 높아 종일 꿉꿉한 하루였는데요. 이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어제 경산에 이어 오늘 대구와 일부 지역에도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주로 머물면서 우리 지역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요. 최고 30mm가량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휴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져 밤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구미에 1조 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6세대 플렉서블 OLED 분야의 신규 투자에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어진 곡선 모양의 휴대 전화와 차량 계기판, 기존의 유리 대신 플라스틱을 이용해 만든 6세대 플렉서블 OLED로 만든 제품입니다. 자유롭게 휘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구미 3공단에 1조 500억 원을 투자해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대화면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그 웨어러블, 그다음에 일부 모바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인 OLED를 구미에 투자해서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경쟁력을 다시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는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는데 LG에서 유독 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성에 대해서 도민과 더불어 박수를 드리고 참 고맙습니다. 오는 2017년부터 플렉서블 OLED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구미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미 공단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등 이런 산업으로 커 가는데도 이 플렉서블 OLED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연관 산업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걸로 저는 전망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어렵게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만큼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직원들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밴드 같은 SNS 프로필에 자체 도안한 태극기를 올리고 광복절에 태극기를 달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동참을 원하는 도민을 위해 경상북도와 23개 시군 홈페이지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다운받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접속자 8명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게임을 못한다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게임이 끝난 뒤에도 8명이 같이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한 치맥 페스티벌에 올해는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내륙도시인 대구에서 기발한 역발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떠오르는 종목 비치발리볼. 도시 한가운데
축제의 공간에서도 이 비치발리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의 새로운 시도인 2015 엔진 닥터큐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인데요. 대구에서 최초로 열리는 비치발리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도 수준급입니다.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는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있는 팀이에요. 캐나다라든지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이번에 신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선수들도 상당히 앞으로 장래성이 좋은 선수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비치발리볼이 상당히 뭔가를 진수를 보일 수 있고 대구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비치발리볼은 바닷가에서만 열린다는 고정관념을 깬 색다른 시도는 이번 치맥 페스티벌의 새로운 볼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평가전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 세계 6개국 7개 여자팀이 대회 첫 우승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내륙 도시인 대구에서 펼쳐지는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는 오는 일요일까지 이곳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원입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야문화권특별법은 가야문화권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야문화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복원, 정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고령과 상주, 거창, 남원, 여수 등 가야문화권 지역의 영호남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을 뽑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시됩니다. 당협위원장 여론조사는 수성갑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 500명과 주민 500명에게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정순천 대구 시의원 가운데 누가 당협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전화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 점수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후보마다 주민들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의 최종 선정은 이달 30일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영덕군 등 도내 7개 시군이 진료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낙찰 금액보다도 적거나 많이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이 비슷한 다른 의약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라지만 경상북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진료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당초 낙찰 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과다 지급했습니다. 낙찰가와는 다르게 구매 계약을 체결해 2011년에는 200여만 원을 적게 지급했고 2012년에는 400여만 원이나 과다 지급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시정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영덕군은 2013년에는 600여만 원, 2014년에 400여만 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하는 잘못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수량이나 또 그 사이에 또 약품들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원은 경상북도 지사에게 영덕군 등 7개 시군이 이렇게 과다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거 감사 결과 공개하면서 이쪽 처분이 내려옵니다. 또 해당 시군으로 그 처분 요구된 걸 보내주면 해당 시군에서 그 조치를 하는데 감사원은 또 구매 계약을 하거나 구매 대금을 지급할 때 낙찰 금액과 다르게 계약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와의 주중 홈 3연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진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기아와의 11차전에서 삼성은 선발 차우찬이 3회까지 7점을 허용하며 결국 2대7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어제 패배로 올 시즌 기아와의 상대 전적에서 5승 6패로 열세를 보이게 된 삼성은 역시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는 한화와 오늘부터 대전에서 주말 3연전을 펼칩니다. 대구시는 대구 스타디움 인근에 총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시민 생활 스포츠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평상시에는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각종 국제 실내 육상대회 때는 육상진흥센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대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농활 형태로 일손을 돕거나 야학으로 농촌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곤 했는데요. 이런 활동이 이제 멘토와 멘티를 맺고 시골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돕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환 기자입니다. 의성군 청소년센터에서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론은 지역 학생들이 취약한 분야인데 토론 진행을 방학을 맞은 성균관 대학생 13명이 돕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멘토, 고등학생은 멘티가 되는 이른바 멘토링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지금은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인 그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그 대학을 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려야 되니까 그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것도 좀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쪽에선 공부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공부 방법을 멘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학교 이외에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학생들로선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형들이 가르쳐주니까 더 생생하고 정보를 알 수 있고. 대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시골 지역 학생들을 돕는 멘토링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올 여름방학에만 269개 팀, 2,500명의 대학생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숙식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지원받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기보다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입니다.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보상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보름달 물해파리가 많이 번식하면서 포항운하인 송도교 아래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포항운하 송도교 아래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떼지어 떠다니는 것이 몇 시간 동안 목격됐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보름달 물해파리는 고수온기에 대량 번식하는데 전문가들은 개체수가 늘고 물이 맑아지면서 포항운하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울진 사랑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1억 2,054만 원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울진 지역에서 홀몸노인과 저소득장애인 등이 사는 주택 250여 채를 단장하는 데 참여해왔습니다. 울진군은 성금으로 저소득층이 사는 노후가옥 20채를 개조하거나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오늘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학관 야외 공간에 최대 200명 수용 규모의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체험장은 유아용 풀장과 어린이용 풀장으로 구성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됩니다. 밤낮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랐고 습도가 높아 종일 꿉꿉한 하루였는데요.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어제 경산에 이어 오늘 대구와 일부 지역에도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8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은 31도까지 치솟을 걸로 보이고요. 영천과 청도도 31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24도, 구미는 27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서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과 청송도 아침 기온은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설악산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고 속리산에 흐리겠습니다. 팔공산과 주황산, 지리산, 한라산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비가 그친 주말에는 낮 기온이 다시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